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자취생이기도 하고 재료도 간단하고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겠죠? 가장 많이 먹는 것 중 하나가 떡볶이잖아요. 양파, 파, 막 부 재료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뭐 야채 같은 것들, 양파나 파 같은 거 사놓으면은 초반에만 몇 번 먹다가 귀찮아서 안 먹다가 나중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넣고도 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취생들도 집에 무조건 있는 김치! 김치를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사온 재료는 떡하고 어묵,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게 1,000원이고 이게 900 얼마, 이것도 900 얼마에서 3,000원도 안 돼요.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3,000원 떡볶이 만들기. 뭐 김치나 뭐 고추장 뭐 이런 건 다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격에서 제외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김치, 저는 묵은지고요. 종이컵으로 꽉 눌러 담으면 한 컵 반 정도 되고요.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에 적어놓을 테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추장 한 큰술, 다진마늘 반 큰술, 설탕 네 큰술. 김치가 신김치다 보니까 설탕을 좀 넣었어요. 많이. 고춧가루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후추 약간, 케첩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케첩은 두 큰술 정도. 케첩하고 설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막 김치찌개나 김치조림같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처럼 약간 달달하게 하고 케첩도 있으면 그래서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냄비에 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고 불이 너무 세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 기름에 김치를 충분히 볶아줄 거예요. 센 불에서 하면은 김치가 다 타요. 난 묵은지가 싫어 하시는 분은 여기서 설탕을 조금 넣고 같이 볶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김치를 한번 물에 가볍게 헹궈가지고 사용해도 돼요. 저는 그냥 물기만 뺀 김치를 사용을 했고요. 불 조절을 잘 못해서 탈 것 같으면은 김치 볶으면서 물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 조금씩 넣어주고요. 물 중간에 살짝살짝씩 넣어주면서 김치를 빠르게 한 6-7분 볶았거든요. 물 계속 넣어가면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은 종이컵으로 한 4컵 정도? 이러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는데 나는 좀 김치 아삭한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떡이랑 넣으시고요. 푹 익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10분 동안 끓여주시면 됩니다. 10분이 지나니까 물도 거의 졸아들고 그 밑에 두꺼운 애들 빼고는 거의 완전 무르게 익었는데요. 종이컵으로 3컵 정도 물 넣고 떡은 씻어서 이 정도만 준비해주고요. 투하! 어묵은 3장 넣을게요. 비엔나는 딱 10개 들어있네요. 1,000원에. 그리고 양념장 잘 섞어줍니다. 떡이 말랑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그대로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졸아들고 떡이 오동통하게 오르면은 다 익은 거예요.
진짜 햄도 안 넣어도 되고 어묵이랑 떡, 그 다음에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간편하게 만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더 맛있기도 하고 색다른 떡볶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딴 거 안 넣고 뭐 참기름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밥에다만 비벼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보이는데 먹방 영상은 따로 올라가니까요. 영상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